고1 영어비상홍 1과 자 문법 파트입니다. 자, 첫 번째 동격의 오브. 자, 요거는 어떤 형태를 취하느냐면 일단 명사가 올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오브가 와요. 그리고 요 뒤에 동명사 ing로 된 문장이 올 것인데 이때 요 앞에 나오는 명사와 여기 나오는 이 동명사구가 똑같은 의미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로 그 서술형에서 영작 문제로 많이 나오고 혹 다른 데서 나온다면 요 꼭 of 뒤에 동명사 ing 형태를 취한다는 거 요거 정도만 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을 보면 he has a plan. 그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뭐에 대한 계획이냐면 그의 미래의 꿈에 대한. 자, 그의 미래의 꿈이 어떤 거냐면 요 뒤에 나와서 becoming a professional musician에서 이런 전문적인 뭐고 프로 마술사가 되는 이 마술사가 되는 것이 그의 미래의 꿈이다. 이게 이꼬르가 성립한다 이 말. 이게 같아 이 말. 이게 동격이 된 말이죠. 그래서 요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 동격의 오버로 된 문장을 그의 미래 dream은 is라는 동사를 써서 is becoming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요 of 대신에 is를 적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두 번째 문제 보면 the residents 주민들은 support 지지했죠. 이 명사가 도시의 계획이야. 어떤 계획이냐? of가 오고 빌딩 건설하는 거, 큰 새로운 파킹라 주차장을 건설하는 거, 이게 두 개가 같은 내용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of 대신 is를 적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자신의 어떤 문장을 만들어 보자 이랬죠, 그죠? 그래서 나의 부모들은 support my dream, 내 꿈을 지지한다. 자, 이내 꿈이 앞에 명사고 어떤 꿈이냐? 그 꿈을 설명해라 이 말이죠. 여기서는 뭐 심리학자가 되는 것, 이렇게 becoming,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문장을 보면 rewrite, 다시 적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Sue는 나의 습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습관은 is avoiding eye contact, 이래 눈 맞추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이랬죠. 그럼 여기서 이 습관, my habit이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Shun은 doesn't like my habit. 내 습관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of가 나와서 어떤 습관 뒤에 eye contact을 하지 않는, 피하는 습관.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풀어보는 제인은 아멜리아의 생각에 동의했죠. 그녀의 생각은 is traveling in India together. 한국에 인도를 여행하는 것이 되죠. 그럼 제인은 동의한다. 뭐에 동의하느냐? 아멜리아의 생각에 동의하는데 어떤 생각이냐면서 of를 딱 적고 뒤에 뭔데? traveling in India together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는 an article 기사를 적었습니다. about his proposal. 그의 제안에 대한 기사를 적었단 말이에요. 그의 제안은 was raising fund. 기금을 모으는 것이죠. 새로운 도서관을 위해서. 그래서 요거를 한 문장으로 적으면 나는 기사를 적었는데 그의 제안에 관한 기사를 적었죠. 어떤 제안이냐? 오버고 이 뒤에 그대로 이게 와주면 되는 이게 바로 동격의 오버였습니다. 자, 일가의 두 번째 문법,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일단 요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바로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 시작됩니다. 이 앞에 있는 전치사와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 선행사를 넣은 이 전치사구가 요 뒤에 문장으로 왔을 때 이게 완전한 문장으로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You can eliminate career. 너는 직업을 제거할 수 있다. 어떤 직업이냐? 네가 더 이상 흥미를 가지지 않는 직업이래 되겠죠. 이때
이 in 위치니까 이 위치 대신에 career를 넣어서 뒷문장에 넣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넣으면 바로 be interested in이라는 수거가 성립되면서 완전한 문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것, 요 in이라는 전치사가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그래서 오고 바로 위치가 오고 저 맨 뒤에 in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 됐을 때 이 위치는 that로도 바꿀 수 있고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상황을 보고 여기서는 아 장소의 관계부사로도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상황을 보고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됩니다. 다만 이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올 때 이런 뒤로 갈 때는 위치도 되고 that도 됐지만 만약에 관계대명사 that 앞에는 전치사가 올 수 없다. 요까지만 알면 되겠죠. 그 밑에 문장도 보면 도로는 도로인데 어떤 도로냐 이 말이야. 그 소녀가 처음 발견되어졌죠. 이 다음에 뭔데 on the road 요 그 도로에서 이게 이제 전치사와 같이 뒤에 문장에 왔을 때 완벽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on which를 where로 바꿀 수가 있겠죠. 물론 on이 found 뒤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갔을 때 생략도 가능하고 위치 대신 that도 가능합니다. 자 밑에 예문 하나 더 들어보면 이 교실은 장소죠. 어떤 장소냐? 이런 장소죠.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장소죠. 여기서도 in which는 where로도 바꿀 수 있고 in이 뒤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갔을 때 위치를 that로 바꿀 수 있고 생략도 가능한 겁니다. 자 밑에 문장을 들어보면 the engineering firm이죠. 이 엔지니어링 회사는 어떤 회사냐 이 말이야. 자 여기서 미리 답을 적어 놓으면 to which I send an application. 자 내가 보냈죠. 지원서를 어디에다가 보냈느냐. 그 회사에 보냈거든. 그래서 이 to가 꼭 와서 그 내가 지원서를 보낸 이 엔지니어링 회사는 is in Chicago, 시카고에 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다. 두 번째도 그녀는 career mentor단 말이야. 쉽게 직업 멘토다. 어떤 멘토냐 이 말이야. 자, with가 나오고 뒤에는 목적격, whom, 사람이니까 you need to speak 이래서 자, 당신이 필요하죠. 말할 필요가 있다고. 누구랑? 그 직업 멘토랑 함께 이래서 with가 와서 요렇게 되는 것.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나는 마침내 책을 읽었죠. 어떤 책이냐면 About which many people 자, talk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뭐에 관해서? 그 책에 관해서니까 여기 about이 꼭 와야 되는 이런 식으로. 이거는 문제가 오면 물론 영작을 하는 문제도 나오겠지만 간혹 이런 문장에서 about이 없이 딱 와있단 말이야. 그럼 뭔데? 어? 관계대명사절이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talk한다? 그 책을 얘기한다. 아니야. 책에 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때는 about이 없으면 이건 잘못된 문장이 되는 거.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